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마음 정리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큰일 앞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저랑 천천히 차도 한잔 하시면서 제가 얼굴 살짝 조금씩 이완될 수 있게 눌러드릴 거예요. 그렇게 얼굴 마사지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큰일에 대한 마음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각오도 다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정리 싹 해서 더 힘낼 수 있도록 저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오늘 이렇게 약간 편안한 내집 같은 내방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쿠션 하나 드릴까요? 쿠션이 좋으세요? 아니면 인형이 좋으세요? 이렇게 귀여운 인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형인데 쿠션 같은 아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커다란 쿠션도 있어요.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인형으로 드릴까요? 이걸로. 편안하게 껴안고 계시면 되고요. 그 뒤에 기다란 쿠션들 있죠? 커다란 거. 그런데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자세로 계시면 되고, 뭐 다리도 쭉 뻗으셔도 되고, 얼마든지 편하게 계셔도 되니까 긴장 확 푸시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차한잔 준비를 해드릴게요. 차는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대부분 이완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차들이고요. 혹시 그런 게 아닐지라도 좀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니까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딸기 망고차. 그리고 이거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그리고 패션후르츠랑 망고랑 오렌지 같이 있는 차도 있고요. 실론티도 있고 페퍼민트도 있고 루이보스랑 또 뭐가 있지? 레몬티. 그리고 요거는 바닐라티도 있고요. 바닐라티 아니면은 얼그레이도 있고요. 얼그레이도 홍차긴 하지만 약간 긴장 완화에 좀 도움이 되는 이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혹시 어느 게 가장 땡기세요? 민트차, 페퍼민트차 요거거든요. 요걸로 한잔 그럼 준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금방 물 끓여서 준비해 드릴게요. 따뜻한 차한잔 준비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완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차가운 차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걸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우려내는 농도는 취향에 맞게 우려내신 뒤에 컵받침에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보면 아무래도 긴장이 좀 많이 되셨나 봐요. 그쵸? 그쵸? 큰일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좀 긴장이 되게 마련이죠. 오늘 오시는 길에 뭐 힘드셨던 건 없으셨고요? 뭐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네, 그런 사소한 거 괜찮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풀어내면 또 저랑 친밀감이 높아지니까 털어놓을 때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잖아요.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셨구나. 그쵸, 대중교통에서 뭐 괜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좀 조용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쵸, 약간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죠. 긴장 풀로 오는데 더 약간 긴장을 주는 느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럼요. 큰일 앞두고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온몸이 예민해지는 기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티한잔 드시면서 좀더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계시라고 초를 조금 켤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초가, 제가 가지고 있는 초가 지금 준비해둔 게 향이 세 가지예요. 근데 뭐, 이세 가지를 다 폈을 때막 매캐하게 향이 섞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은해서 향이 한 겹, 두 겹, 세겹 이렇게 쌓이는 것 같지. 잘 조화롭게 기분 좋은 향을 만들어 놓는 초들로 제가 좀 추려놨거든요. 그쵸? 차 향도 좋지만 또차다 드시고도 좋은 향 맡으실 수 있게 초 조금 켜드릴게요. 그러면 어떠세요? 차는 입에 좀 맞으세요? 향은 좀 어떠세요? 이제 약간 조금씩 방에 은은한 향이 퍼지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의식적으로 고객님께 약간 힘이 되는 말을 콕콕 심어드릴 거예요. 세뇌까지는 아니고요.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응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멘트들을 얼굴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조금 해드려 볼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아,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나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이 넌 괜찮을 거야 말해주는 것도 또 그거에서 오는 위안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고객님들의 마음을 정리해드리는 게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눈썹 뼈 쪽을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제가 건드리는 정도가 아마 마사지 정도도 안될 거예요. 그냥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아프시다 하시면 말씀해 이렇게. 자, 눈도 감았다가 떴다가 해보시고. 조금 긴장이 풀어지시나요? 일단 큰일을 앞두고 계신데, 이 큰일이 오기까지, 여기까지의 여정을 스스로 하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고, 또 열심히 한 부분에 있어서 더,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일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큰일이 있을 때는 압박감도 좀 심하고 가끔은 견디기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잘 오셨네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참 훌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떨리고 하실 텐데, 괜찮을 거예요. 막상 닥치면 긴장은 되겠지만 준비했던 걸 열심히 발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어딘가에서 테스트 당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 난 나를 검증한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다가가면 조금 긴장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많이 기대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잘될 것이라고. 근데 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그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될 거야. 난다 잘해. 물론 이런 용감함도 좋지만, 조금 괜찮을 거야. 우려하는 커다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했던 것만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뭔가 그큰 일을 조금 더 가볍게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실망감에 계속 힘들었을 때 우연히 TV 예능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기대가 너무 컸었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고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었거든요. 무작정 다잘될 거야, 이렇게. 무조건 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마음보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 끝나고 났을 때의 마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방도를 또 힘내서 찾아보는 길도 있으니까, 모든 일이 이거 한 번으로 다 끝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을 거야. 기대를 낮췄으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그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건 나올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난할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 노력했어. 맞아. 열심히 했어.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칭찬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100번 위로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굉장히 큰 시험을 치기 직전에 썼던 방법인데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긴장돼서 약간 주체가 안 되는 느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책상 위에 가만히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누군가 나를 가장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뭐 누군가 가까운 친인척 혹은 친구, 지인,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됐든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허공에 대고 이렇게 손을 잡는 신용을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혼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저를 토닥토닥 토닥이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도 살짝 그렇지만 또 막연하게도 할수 있을 거예요. 커다란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지. 잘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일렬로 다 찍었는데 찍은 게다 맞게 해주세요. 찍은 게다 맞을 거야. 나는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에 한해서는 실수 없이 잘 해결하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자 이런 태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고요. 어차피 여기서 릴렉스 하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는 거니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이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나를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멀리서 꼭 속으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꼭 멀리서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누군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마음이 공허하면 그런 의지할 데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멀리서나마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힘이 나겠죠, 그럼?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귀도 살짝 눌러봐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너무 아프진 않게 이 정도도 아프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상황일 때 머릿속에서 마음이라는 걸 살짝 구체화시켜 보고,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동그라미 모양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걔를 단단하다, 단단하다. 단단하게 뭔가가 콕콕 찔러도 잘 튕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고 상상을 조금 해보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소심해서 자주 긴장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내 마음은 단단하다, 단단하고 담담하게 잘할 수 있다. 약간의 위기가 와도 나는 잘 튕겨내고 물리쳐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또 다독이는 거죠. 그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면 또 마음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게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잖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대굴대굴 굴려가면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춤을 추.